솔직히 24시간 동안 누워서 잠만 자는데 1,000만 원이 말이 돼? 이거 사기 아니야? 야, 아 설마 고디연구소 같은 대기업에서 사기를 치겠냐? 어차피 너나 나나 백수라. 집에 있어봤자 잠만 자고 게임밖에 안 하는데 여기서 잠자고 돈이나 벌자. 이야, 완전 벙커 같네. 여기서 소리 질러도 밖에서 절대 못 듣겠어. 어떻게 오셨나요? 아, 혹시 아까 연락 주신... 아, 네네, 맞습니다. 제가 김철수고요. 얘가 김민식이요. 아, 그래요. 두 분 어서 오세요. 일단 먼저 실험에 관해 설명부터 들어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수면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 그래요? 생각보다 오래 자네요. 하하, 그렇죠. 우리의 육체는 이 수면 시간을 뇌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세포를 재생산하는 데 사용하죠. 그런데 이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대부분의 수면 시간은 그냥 배터리를 빼둔 인형처럼 꿈을 꾸며 가만히, 아주 가만히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린 이 의식유도제를 개발했습니다. 이 약을 투여하고 잠에 들면 수면 중에도 여러분의 의식은 깨어나서 아주 생생한 활동을 할 수 있죠. 네? 잠을 자고 있는데 활동을 한다고요? 그거 병 아니에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 옹기병처럼 실제로 일어나 돌아다닌다는 것은 아니고 꿈속에서 현실과 똑같이 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꿈속 시간은 현실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대충 현실의 한 시간이 꿈속에서 하루 정도 되는데 이것을 통해 시험을 앞둔 학생이 꿈속에서 못했던 공부를 마저 할 수 있고 직장에서 끝내지 못한 프로젝트를 집에 돌아와 꿈속에서 끝내고 출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와, 대박이다. 선생님, 뭐 하세요? 빨리 시작하시죠. 아이고, 성격도 급하시군요. 아, 그래요. 철수 씨도 옷 갈아입고 오시죠. 자,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 다만 아직 실험 단계라서 꿈속에서 악몽을 꾼다 해도 스스로 일어날 순 없어요. 그래도 저희가 여러분의 의식을 계속 확인하고 있을 거니까 악몽을 꾸거나 네,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깨울게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어? 벌써 하루가 지났어? 아, 뭐야. 의식유도제라더니 무의식유도제 아니야? 꿈도 안 꾸고 하루 종일 잤네? 아이고. 아, 너무 오래 누워있었더니 허리가 박살 날 것 같네 아주. 저기요. 아, 누구 없어요? 아, 저 깨어났는데 돈은 어디서 받죠? 아, 민식이는 아직도 자네. 어? 저기 그 의사분이네. 저기요, 의사 선생님. 저희... 어디 아프세요? 왜 그렇게 침을 흘리고? 뭐야? 내리세요! 잘 들려! 와씨, 고등학생 때 유도하길 잘했네. 아, 뭐야? 야, 민식아! 아, 일어나봐! 잘 잤다. 벌써 24시간이 지났어? 야, 민식아! 저거 봐봐, 저거! 항상 허기를 느껴 닥치는 대로 입에 넣어버리는 귀신, 아귀처럼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을 입에 넣으려는 아귀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상륙했습니다. 아프리카 와칸다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는 지난 2일 오전 인천공항 검역대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의식이 불분명하고 이상식욕을 느끼는 증상을 보이는 자가 있다면 즉시 검역당국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야? 바이러스? 우리가 자는 동안 전염병이던 거야? 그런 것 같아. 여기 의사도 걸렸고 밖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들 의식을 잃은 좀비처럼 침을 흘리고 지들끼리 물고 다녀. 아, 우리 어떡해. 야, 빨리 경찰에 전화해보자. 아까 해봤는데 전화도 먹통이야. 야, 일단 우리 이 건물부터 빠져나가야 할 것 같아. 빠져나가? 그래서 그 다음엔? 너 영화 본 적도 없어? 아, 이럴 땐 우선 마트부터 가서 먹을 거랑 생필품을 좀 챙겨야 돼.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무기도 좀 챙기고 말이야. 야, 역시 좀비 영화 매니아답다. 아, 그럼 지하에 내 차 주차돼 있으니까 지하로 가자. 그래 그러자. 야, 저거 산 사람 아니야? 조용히 해. 저 사람도 바이러스 걸린 사람 같다. 저기 복도 반대편으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조용히 엘리베이터로 가자. 그래. 아씨, 엘리베이터 소리 왜 이렇게 큰 거야? 빨리 와라, 빨리. 야, 왔다. 빨리 타. 야, 여기 있어. 야. 민식아, 괜찮아? 철수야, 여기 내 차키. 야, 나는 버리고 가. 민식아, 미안해.
도시가 다 저 아기들로 가득 찼어. 야, 부딪히지 마라. 아, 너네도 아플 거 아니야. 아, 얼마나 더 가야 되는 거야. 마트다. 아, 마트가 보인다. 아, 뭐야. 마트에 아기들이 가득하잖아. 아씨, 이걸 어떡하지? 이제 기름도 얼마 없는데. 어떡하지? 저기 편의점에 아기가 없네? 아, 그래, 저기다. 온다. 너네 못 들어오지? 다행이다. 아이고, 목말라라. 음료수 하나 먹자. 너? 뭐야? 이거 왜 맛이 안 나지? 아, 그래. 이건 꿈이야. 나는 아직 자고 있는 거였어. 그래. 현실에 이런 전염병이 생길 리가 없지. 빨리 깨자. 일어나는... 아, 맞다. 아직 실험 단계라서 스스로 일어나는 건 안 된다 그랬지? 그래. 현실의 한 시간이 하루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24일? 그래. 24일만 버티면 돼. 아, 저기 저러. 할 수 있어. 여기 셔터가 있어서 안전하고 먹을 것도 이렇게 많으니까. 그래. 버티자. 버티는 거야. 아씨, 이거 눈금표를 잘못 보고 10배를 넣어버렸네. 다 해가? 네. 투여 완료했습니다. 지금 막 수면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 어차피 내일 깨워주면 되는 거니까 괜찮을 거야. 점심은 삼계탕 어떠세요? 삼계탕? 아, 그래. 어차피 점심 이후로 올 사람도 없으니까 저기 저 1시간 거리에 있는 삼계탕 맛집이 있거든. 거기 가서 먹고 오자고. 살려줘. 토마토 미스터리 콘서트. 이번 주제는 전염병입니다. 중세시대 유럽, 자신의 사냥개와 함께 마을로 들어서는 한 남성. 남성은 몰랐습니다. 이 마을이 곧 자신 때문에 시체밭이 될 것이란 것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 한 젊은 청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었죠. 토마토 미스터리 콘서트, 일요일 저녁 9시에 시작합니다.